기독교의 역사적인 성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베들레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갔던 곳을 직접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사렛.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되새겨보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여행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지로 전해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과 승리를 함께 나누는 순례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의 땅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적의 현장에서 감동을 느껴보세요. 이집트의 성지도 둘러보세요. 아브라함이 보고 다녔던 피라미드. 모세의 길을 따라 시내산에서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세요. 요르단의 성지도 둘러보세요. 에돔 땅 페트라를 가보면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여행사와 함께라면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풍부한 성지 순례 여행은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입니다.